네, 이번에는 주격 관계대명사 플러스 비동사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격, 주어의 역할을 하는 관계대명사란 얘기죠. 자, 먼저 대명사는 접속사의 역할을 하는 대명사입니다. 대명사 총 영어에 다섯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관계대명사죠. 그 중에 주격 관계대명사는 뭐냐면 관계대명사절, 주로 형용사절이죠. 왓을 제외한 관계대명사 왓은 명사절이고요. 주어의 역할을 하는 대명사를 우리는 주격 관계대명사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보시면 I know many people who are doctors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관계대명사가 뒤에 동사 왔어요. 그 동사의 주어 역할을 하죠. 그래서 이게 주격 관계대명사. 선행사가 사람이니까 who를 쓴 거고요. 두 번째도 I know the city which has beautiful river. 아름다운 강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얘도 동사 has의 주어 역할을 하는 주격 관계대명사. 이게 바로 이제 주격 관계대명사입니다. 그런데 얘가 뒤에 이제 비동사랑 같이 오면, 자, 같이 오면 이 부분이 중요한데 언제든 생략 가능하다. 사실은 영어에서 이런 경우가 많지 않은데 중요합니다. 언제 생략 가능하다. 그런데 자, 이 다섯 가지 잘 기억해 두세요. 만약 주격 관계대명사 플러스 비동사 생략되면 다섯 가지 형태가 나옵니다. 자, 분사가 있는 현재분사, 과거분사, 또 형용사구, 전치사구, 명사구, 동격 봅니다. 자, 그래서 who is working? 현재 진행형이었던 거죠. is가 있으니까. 아무튼 진행형일 때 is가 생략됐으니까 who is 생략돼서 현재분사가 남는 현재분사구가 된 거예요. 현재분사가 이끄는 구, 현재분사구, 능동이죠. 또 과거분사가 이끄는 과거분사구, surrounded by the boys, 소년들에 둘러싸인 남자예요. 그래서 과거분사가 이끄는 과거분사구. 또 who is famous for the poet? 시로 유명한 그 남자 얘기죠. 그래서 시인으로 포임, 못하네요. 죄송합니다. 포이트. 시로 유명한. 그래서 who is famous for the poem? 시로 유명한 남자니까. 그래서 형용사 이끄는 형용사 구. 또 이번에는 자 who is in the room? 방에 있는 남자죠. 그래서 in the room 전치사 이끄는 전치사 구. English teacher 영어 선생님인 남자죠. 그래서 who is가 생략되면 명사만 남으니까 얘는 동격이 됩니다. 이렇게 다섯 가지 형태를 기억해 두시고 뒤에 가서 또 이제 형용사구 하면서 또 한번 정리가 되겠지만 주격 관계대명사 플러스 비동사가 생략되면 원래는 얘는 절이었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원래는 형용사 절이었어요. 그런데 접속사와 동사가 생략돼서 주어 역할하는 주격 관계대명사 플러스 비동사 생략되면서 얘는 뭐가 되냐면 형용사 구가 된다는 얘기죠. 영어에서 형용사구 이게 전부 다예요. 간단합니다. 그래서 현재분사구, 과거분사구, 형용사구, 전치사구, 명사구, 동격에 이끄는 동격 명사가 이렇게 되겠죠. 자, 이렇게 다섯 가지가 남는다 기억하시면 되고, 자, 참고로 이 원리 잠깐 보겠습니다. 자, 언제 생략이 가능하다. 자, 주격 관계대명사 플러스 비동사 생략은 자, 보세요. 형용사절이 형용사절로 구로 변한 분사구문이에요. 자, 우리가 부사절이 변한 분사구만 여러분이 구문만 배웠는데 형용사절이 형용사구로 변한 분사구문 사실은 더 많아요. 그게 이겁니다. 분사구문이 뭐냐면 다 별거 아니죠. 분사로 시작하는 구가 있는 문장. 다시 분사로 시작하는 구가 있는 문장. 이게 분사구문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자, I like the man who is 생략할 수 있단 말이죠. 주격 관계대명사 플러스 비동 생략할 수 있으니까. 그럼 working은 현재 분사예요. 분사로 시작하는 구가 있죠. 얘가 분사구예요. 정확히는 현재 분사구죠. 그러면 얘가 이제 분사구문이 되는 거예요. 왜? 분사로 시작하는 구가 있는 문장이잖아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얘는 분사구고 분사로 시작하는 구가 있는 문장 분사구문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격관계대 플러스 비동사 생략은 절이 구로 변한다. 형용사절이 형용사 구로 변했다라고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